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어제 오늘 뭐 개표 결과 보느라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역대 최소 표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불과 0.76%, 25만 표 정도 차이에 불과한데요. 우리 증시, 뭐 미국발 훈풍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 이벤트를 달고 정책 관련주들,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내세웠던 복원전 공약 기억하시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요. 5년 만에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건설이 유보 중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의 조기 재개는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추진 가능성,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원전 관련주들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뭐 원전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장에서 보성파워텍이 지금 25%, 27%까지도 급등력을 나타냈는데 윗꼬리는 달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한 상승력입니다. 예.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정부와 반하는 정책이 결국 오늘은 좀 튀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펀더멘탈로 본다면 다소 지금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이걸 과연 지금 바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냐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기 때문에 다소 좀 급등하면서 올라온다면은 조금 줄여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수요 업종은 단기의 정책 기대감에 붙을 수 있는 분야가 결국은 원전을 포함한 유틸리티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건자재 그리고 소비 내수 소비주들이죠. 유통, 의료, 관광 등 리오프닝 관련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업종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쏠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입니다. 물론 뭐 두산 중공업도 좋고 뭐 다 좋은데요.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두산 중공업도 같이 이제 아울러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코스닥 상장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를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에 따라서 4,600억 정도의 인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웨이퍼 테스트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작년 매출액이 2,0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40억까지 올라오고 순이익이 47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안정적인 거래원 확보까지 되고 있는 좋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점인데요. 이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금융그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산에서 결국은 이 반도체 관련된 신사업 쪽으로 같이 나간다는 거죠. 지금 기존의 차세대 에너지인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퓨얼셀 그러니까 원전과 수소 관련된 쪽이 결국은 이제 강세잖아요. 그쪽도 아울러서 기계 쪽 두산바켓 이런 쪽에서도 결국은 이제 시장이 좀 더 열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테스나나 이런 부분에서 전자 부분을 중심으로 반도체 사업 부분 확대까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계열사에서 로봇이나 물류 자동화 사업까지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정책을 아우르는 것을 두산이 다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제 2월 달에 3조 원 가까운 재정적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떨쳐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적인 부담도 상당히 줄여냈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 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볼 수 있겠고 배당 지금도 정상화 시급이 되면서 보통주 주당 배당금이 한 2천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배당금이 올해도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배당과 관련된 매력들도 재무 안정성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두산 중공업이나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뭐 보성 파워텍 같은 중소형주도 움직이겠지만 다소 조금은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봐서는 또 두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테스나 인수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작용을 하고 있고 두산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다뤄주셨는데 오늘 0.44%대 좀 혼조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4,5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관련해서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들 얘기가 좀 깊이 있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전주 관련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원전 부품 소재 관련 업체들까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한번 좀 전망을 그래도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결국 뭐 대장주는 사실은 오늘 눈에 보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쪽은 결국은 지금 원전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탈원전을 계속 말을 하다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은 좀 높은 편인데 근데 우리가 한국전력이라든지 큰 종목들도 사실은 원전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 관련해서 올해 1월 달 기준입니다만 원전으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 8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현재 더 돌렸을 때의 어떤 원전에 대한 그 뭐라 할까요? 효율성,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을 나타낸다면 조금 가동률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에 대한 어떤 건설이나 새로운 원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원전만 새롭게 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은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센티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원전이 돌면서 한국전력이 좋아지냐 부분은 또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전 KPS나 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로 결국은 원전 관련 AS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AS를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만약에 새로운 원전이 새롭게 가동되거나 투자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투자가 정지됐던 뭐 원전이 두 개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롭게 투자가 시작된다거나 기존에 이런 부분들 좀 바뀌게, 스탠스가 바뀌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충분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몰 원전 있잖아요. 작은 소형 원자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조그만 원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은 조금 길게 보시되 상당히 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유럽 쪽도 결국은 원전에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좀 낮추면서 신재생 쪽으로 정책적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국내 원전주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